성령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8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 지사님 나와서 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요절 15절로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하스와 오뎃 같은 같은 시대에 있던 두 지도자 유다의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지만 온갖 이방 신들을 가져와 섬기고 다메섹의 단의 식양대로 여호와의 전을 고쳐 만들고 제사하게 하였으며 자녀를 불사르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짓을 따라하니 여호와께서 유다를 아람과 이스라엘에 패하게 하신다. 하루에 죽은 이스라엘 용사는 12만 명.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심을 당연히 알지 못했을까?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 유다와 싸우고 전리품과 형제들을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군대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호통치며 유다 백성들을 놓아주게 하니 아사랴, 베레가, 여히스기야, 아마샤가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고 말씀하신다. 악함과 우상 숭배가 크게 달함을 알 수 있다. 어제 유담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나라가 더 부패하여진 것일까? 그 이후의 일이다. 6절, 9절, 10절, 13절에 여호와의 진노하심에 대해 말씀하신다. 지금 일어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목사님은 정직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고 깨닫고 행동하게 할 수 있다고 하신다. 유다의 아하스, 사마라의 베가 모두 여호와를 떠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극심한 우상 숭배하던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은 말씀을 볼 수 있었고 바른 말로 징책할 수 있었으며 형제를 포로 삼는 큰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적 분별을 가지자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실천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지체의 아픔 위에서 더 중보하지 못하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으름을 회개한다. 나를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묵상하는 12월 성탄의 절기이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형제 자매들 더 살피고 15절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와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 전하여지기를 기도하자. 적용은 예배 가운데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돌아보아 우상 숭배의 죄를 찾아서 돌아서기,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더욱더 말씀 묵상하기, 두 주의 콘서트를 더 기도하며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만 빌려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현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부족하심을 아시는 주님, 저의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할렐루야.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거룩한 주일, 이 기쁜 주일날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코너스톤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코너스톤 지체로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이 또 변화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이정용 목사님, 이성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복에 복을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아버지 건강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치료 과정에 계신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의 날에 올려드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앞으로 아버지 있을 예배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대와 성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한 children's choir 연습이 주일학교 예배 후에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함께 올려드릴 코너스톤 지체들을 초대합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일 오후 2시,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3층 성가대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계단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방에서 선생님으로 봉사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건너편 건물 밑에는 주차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리사이클링 통에는 캔과 플라스틱 병들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북카페의 책 진열대 앞 공간에서는 음식과 대화를 삼가해 주시고 독서의 공간으로만 사용 부탁드립니다. 2018년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먼저 찾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2018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9일 주일 예배 안내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못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얼굴로 옆에 분을, 뒤에 분을 축복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죠. 네. 우리 존 얼코트 형제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웰컴백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3층에 두 명의 유명한 우리 한의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요 이런 실력 있는 의사가 별로 없어요. 아니 있죠. 있는데 우리 우리 게 대단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몸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식사 후에 올라가셔서 두 분의 의사님에게 진찰도 받고 침도 맞고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의사들이 좀 계시지만 우리 그쪽에서 사용했으니까 많이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하게 돈을 많이 받으면 줄을 쓰는데 무료 그러면 좀 사실은 복음은 무료잖아요. 그죠? 값없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사실은 값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도 아주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가능하면 가시지 마시고 꼭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에 남가주 우리 침례 목사님들 가족들 마지막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 섬김을 받으신 우리 목사님들 가족들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리차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탄 콘서트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단을 가져가셔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또 소식을 알리면서 꼭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오셔서 열심히 준비한 정성껏 준비한 이 잔치, 주님이 오심의 그 콘서트 초청하셔서 그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래서 모셔서 전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12월 달 무척 바쁜 달입니다. 이 바쁘더라도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 바쁨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선순위에 항상 주님이 계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같이 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두 지체 가정의 어머님이 아버님이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가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해림자매 어머님 또 우리 서경자매 일부 예배드리고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아주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기도하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아픈 형제자매들 또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 지체 중에 가족들 아프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옥 권사님 눈 치료를 받았는데 완벽한 회복. 우리 최경아 집사님 토요일 새벽에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코뼈가 좀 부러지고 상처를 많이 내서 지금 못 나오고 집에서 인터넷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우리 경희자매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이 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 걱정 불러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위에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천국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는 오 주님 오늘 오후 5시 반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들의 그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 오늘 우리들의 성김을 통해서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22일날 있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성껏 주님이 오신 날을 준비한 우리 코너손의 천국잔치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적에 이들에게도 와 주님 전에 상을 되게 해주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고를 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코너스톤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고도 남는 능력을 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온전케 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코너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주님 마음껏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Lord, we love you. Lord, we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 26장 전체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룹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몬 사람들이 유시야에게 조롱을 바치매 유시야가 매우 감사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일었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급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주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조사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였어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강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또 예루살렘에서 자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납병이 생긴지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납병 환자가 되었고 납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리 같이 봉독하죠.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납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 올해 저희 교회에게 주신 팀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승리하신 분들이 이 중에 많이 계시리라고 믿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생각 속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내년에 팀을 이미 정했는데 이 말씀도 같이 저는 가려고 그래요. 매 순간 정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또 무시로 기도하는 같은 말이겠죠. 그걸 아주 농축시켜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코너스톤 그래서 한 분도 실족하지 않고 모두 다 사는 현재 구원을 누리는 그래서 2018년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26장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시아 왕. 우시아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시아는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유다 땅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정말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왕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아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처음에는 아주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죄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나병에 걸려서 시달리다가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왕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너희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는 욥기 8장에 나온 말씀과는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정말 처음에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창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욥기 8장의 말씀대로 미약하게 된 게 아니라 망해버렸습니다. 우시아는 처음에는 선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악으로 인생을 마감한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육체로 마감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은 어떤가 바라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전 분명히 믿기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의 처음에는 창대했으나 너의 마지막에는 지나자매니 더 창대하리라.
이렇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y not? 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생일 맞은 우리 독고준 장로님, 예,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장로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시게 하셨어요. 예. 이 말씀이 예, 생일 선물로 우리 장로님에게 아름답게 임하는 말씀이 됐으면 전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시아의 형통과 성공과 그리고 우시아의 실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나쁜 것은 버리는 그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시아는 처음에는 아주 형통했었습니다. 창대했습니다. 그는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6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우시아 당시에 유다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분야에서 대단한 형통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아는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마온 사람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에게 3년 동안 조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15절에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아주 강해져서 주위 나라뿐만 아니라 아직 먼 나라까지 이 우시아는 이름을 떨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13절에 보니까 그는 병기 공장을 만들었어요. 무기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박사들을 데려다가 무기를 발명하게 합니다. 병기를 발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배치하는 이런 일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성했어요. 물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물 웅덩이는 조그만 웅덩이가 아닙니다. 연못보다도 큰 그런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비가 그냥 막 내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막 모든 걸 막 찢쳐가는 것 같아요. 나무들이 비가 오고 나니까 막 파릇파릇 살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까운 게 그 물이 다 바다로 이렇게 빠지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아주 큰 방죽을 만들면 물들이 거기 가득 차서 농사를 지은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우시아는 그런 엄청난 방죽을 판 거예요. 그래서 방죽을 파고 어떻게 했어요? 평야와 평지에 가축을 키웠어요. 평야와 평지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축을 키웁니다. 물을 해가지고 산을 개간합니다. 그리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포도낫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시아는 농사짓는 걸 아주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요 그의 이름이 그 주에 가득 퍼지는데 성경은 그 사실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에 보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어요. 우시아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선포하시기를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이스라엘 우리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형통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뛰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막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아가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여러분들, 그가 하나님께 정직했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형통의 요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면 부여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한 석학이고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수고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이었어요.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도보다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아는 바울의 이름은 2000년 동안 예수님 안에서 빛이 나요. 이걸 몰랐던 수많은 파워가 있었던 왕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시아와 함께 하시니 형통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어저께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뉴욕에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사용한 성경 구절이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분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래서 목사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아자매가 그렇게 나한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맞습니다. 자, 우시아 왕이 형통했던 이유 두 번째는 뭐예요? 정직입니다. 아까 우리 혜정자매가 큐티쉐어할 때 정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무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면 그 순간 하나님은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요? 우시아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정직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이 정직이 그가 형통케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시아는 사람들 보기에 정직했다 아니에요. 우시아 스스로 생각하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은 부정확해요. 네, 제대로 보지 못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셨다. 이것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시아가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이죠.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 믿음은 들으면서 다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절대 기준은, 성도의 절대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어떻게 충성해요? 말씀에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은즉, 이 소리를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시아가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형통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하나님은 꼭 형통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형통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게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건 형통이고 어떤 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면 불행이고 저주일 수가 있어요. 예.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joy, 화평, peace라 그랬어요. righteousness, 그 다음에 joy, 그 다음에 peace.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뛰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갖고 싶어서. 돈도 버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갖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천국의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있어도 형통이고 없어도 형통이고 다 형통이에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물질을 또 주세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형통은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온전히 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전쟁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참 형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진리거든요. 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 우시아가 형통했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우시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묵시를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교를 나왔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유명한 목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있느냐도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이력이 있느냐도 아닙니다. 성경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해서 우시아로 깨우쳐주는 그런 사람이 우시아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와 함께하는 동안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는 무명의 선지자예요.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누구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친구를 사귀기를 원합니까? 다른 것을 보십니까? 우시아에게는 바로 우시아 왕에게 영적 감화를 주었던 선지자가 스가랴예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선지자,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 이게 스가랴예요. 우시아 왕에게 선지자였고, 그는 우시아 왕에게 그는 선생이었고, 우시아 왕에게 그는 멘토였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살아 있을 동안에 우시아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목사를 잘 만나야 돼. 그 목사가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똑똑하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달변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말이 어눌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눌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말이 어눌해서 말 잘하는 아론을 옆에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단임 목사,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목사, 이런 분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그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건 축복이에요. 교회가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가르쳐주는 목사와 하나님의 가르쳐준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의 현장에서 따르는 사람의 성도의 관계, 이것은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형통이 나와요.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형통은 여기서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멘 안 하죠?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 예. 다른 거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 자와 동행하세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와 동행하세요. 말씀으로 가득 차가지고 툭끈 대리면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가득 차면 툭끈 대리면 그냥 생각이 말씀이 생각에서 승리하고, 툭끈 대리면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가득 차니까 툭끈 대리면 주님 무엇을 할까요? 툭끈 대리면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게 말씀에 붙잡힌 사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나 아무에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양의 탈일은 이리에게 해도 안 되고, 거짓 종에게 해도 안 되고, 거짓 선지자에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내가 대신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바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곁에 그를 지도하였던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코너슨 교회에 이런 스가랴와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전쟁할 거예요. 난 이런 목사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형통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이스카랴가 죽자 우시아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시아가 형통했었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형통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이 소리예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형통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낙하밤으로 묵상했습니다.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형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시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가 계속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시아는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형통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나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형통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하게 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코너스톤이 시작되면서 정말 몇 년 전까지 매주마다 주일 예배 시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를 항상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 김진환 집사님이 수련회에 가서 내 흉내를 내는 바람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자꾸 그 모습이 생각나서 어느 날 슬그머니 바뀌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진 거야. 예. 김진환 집사를 통해서 나를 어택하는 그 어택이 사탄이 아니에요. 어택하는 어택에 내가 쳐가지고 이 찬양을 안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다시 어메이징 그레이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매 순간 차지할 때 우리는 형통해요. 만일 이것을 구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형통은 사라지거든요. 우시아의 형통의 요원은 올바른 주의 종과의 관계였을 뿐 아니라 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랐기 때문에 형통함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우시아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찾을 동안에는 따를 동안에는 형통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16절에 보니까 교만하여지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됐어요.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키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목사도 그 누구도. 교만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겸손하도록 전쟁해야 돼요. 겸손해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시아가 교만해졌을 때 16절에 보니까 실패하는 걸 보면 이 겸손이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우리 모두 2018년 형통함으로 마무리하고 2019년 협통함으로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형통하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사와 올바른 관계, 저는 성도와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전쟁을 해야 돼요.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말씀으로 맺은 관계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맺은 관계를 올바른 관계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목사는 성도와 그런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성도는 그 목사와 담임 목사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꿀송이처럼 달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책망을 해도 아프지만 받을 수가 있고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올바른 관계가 아니면 아, 또 내 얘기하네 이렇게 받아요. 올바른 관계가 아니니까 또 내 욕하네 누가 목사에게 말했네 지금 설교는 나에게 하는 공격이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말씀도 어그러져 받는 거예요. 절대 변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올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잠언을 읽는 거예요. 오늘 9일이잖아요. 9일자 잠언을 읽는 거죠. 그리고 시편을
5, 45. 그러니까 41편부터 45편까지 읽는 거예요. 저는 참 바빴어요. 금요일 날 사가적 환영회를 하고 늦게 잠깐 집에 가서 그 눈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제가 밤에 잠을 많이 못 자요. 화장실을 자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새벽 예배 어제 인도하고 또 청지기 모임 갖고 또 오후에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일을 보고 그리고 늦게 들어갔어요 집에. 그래서 이 큐티를 통해서 설교를 하지만 나름대로 막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바로 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전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또 늦게 자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 가운데서도 잠언을 읽었어요. 잠언을 읽고 시편을 41편부터 45편까지 읽고 그리고 막 또 받아야 될 말씀, 전해야 될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샤워하고 이렇게 뛰어나왔어요. 목사도 말씀 읽지 않으면 푹 쓰러져요. 하나님 말씀은 음식이잖아요. 양식이잖아요. 과거에 많이 읽은 것 오늘 살아갈 때 도움은 되죠. 도움은 지식적으로 도움은 되죠. 과거 그 음식에 대한 아는 날리지. 요새 뭐 TV 보면 요리 김수미의 뭐 많잖아요. 아 우리 교회 형제들 음식 잘하는 분들 많아요. 이영관 형제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TV 많이 보는 것 같아. 요새 김수미 씨를 통해서 많이 배운다고 그래요. 이용복 장로 음식 잘해. 자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TV 보고 배웠대요. 음식을 먹어야 돼. 그 지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먹는 거예요. 그렇지. 큐티를 하셔야 돼. 바빠서 못 하신 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는 스마트폰 생겼잖아요. 그냥 열면 성경이 있으니까 그 틈틈이 짜투리 시간에 그 날짜의 큐티를 그냥 읽으세요. 조금 묵상하세요. 또 조금 이따 짜투리 시간 있으면 성경 읽으세요. 그 날짜 큐티 또 묵상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또 읽으세요. 시간이 좀 낮으면 또 묵상하세요. 이거 습관을 가져보세요. 홀로 서기가 가능해요. 어느 누가 없어도 돼요.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예요. 생각하고 그 큐티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독근 때리니까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올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형통한 자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던 우시아의 나중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 그 형통한 삶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은 나병 환자로 비참한 삶으로 왜 마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 타락은 곧 실패로 이어졌어요.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었지만 나중 그의 인생은 실패하고 나병이 들어 비참한 최후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 성과 실패를 나누는 기초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기초가 형통이냐 실패냐 이거의 그 기초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보세요. 형통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옵니다. 실패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나옵니다. 어느 누구 책임 전가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형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실패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시아가 왜 실패를 했는지 한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실패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랬어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는 왕의 직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 다른 분이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핸들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할 차가 엔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맞는 거예요. 우시아를 넘어지게 한 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강성이고 성공하여 부해지니까 교만의 함성에 빠진 것이에요. 우시아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강성해지고 또 형통하니까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성함이, 그 형통함이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교만함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성해야 돼요. 강성하게 되기를 전 기도해요. 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사업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직장에서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기를 위해서 전 기도합니다.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강성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시아는 하나님 때문에 강성해진 것을 잊어버렸어요. 우시아는 하나님 때문에 잘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고 풍요롭고 건강하면 그 이전의 모습을 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될 때 조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아가 강해진 것이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강도가 돈 많은 집에 들어오죠. 소매치기가 좀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와서 소매치기 하죠. 그거예요. 부자가 강도나 도둑이나 사기꾼이나, 사기꾼도 그런 사람에게 오죠. 사기꾼이나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듯이 정말 순조롭고 성공하고 풍요로울 때 사탄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고난은, 여러분들, 가난은 위기입니다. 위기일 수 있습니다. 가난도 위기일 수 있고 고난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도 위기일 수 있고 고난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성공도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온 축복이나 성공이, 형통이 하나님께부터 온 도우심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이 형통을 계속 누리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잊는 것이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 이꼴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복을 담을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며칠 전에 비가 막 내려왔을 때 비가 그냥 다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그 쓸려가는 것처럼 이 복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담겨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복이, 그렇게 비가 오는 것처럼 복이 오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그릇 주세요. 오늘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님, 저 복 주세요 보다는 이 복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 되게 해주세요. 예, 형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을 원수로 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1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교만한 자를 주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예.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여 내가 너를 대적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은 대적하십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너무나 자주 우리가 듣는 말이죠. 교만은 패망의 삼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들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삼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교만은 패망의 삼봉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이 전쟁을 해야 돼요. 잘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는 어디서 옵니까? 겸손에서 와요. 잘못된 관계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는 교만에서 와요. 여러분들 교만하면 우리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이란 곧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순종과 교만을 대조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곧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우시아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버려버렸어요. 여러분들 건강이 계속되면요 건강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 잘못 오면 이렇게 건강한 거 이 감사가 없어요. 네, 잊어버려요. 대부분 사람들 이 건강에 대한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약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선물도 자꾸 받다 보면 익숙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선물 받았는데 그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거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밥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한 번도 밥을 안 사는 사람이 있으면 좀 주의하세요.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살 줄 알아요. 줄 줄 알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았는데 거저 주라고만 써먹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주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에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는 밥도 살 줄 몰라. 그 감사할 사람에게 선물할 줄도 몰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이런 사람들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형통할 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는 자를 끝까지 형통하게 하십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응산 형제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경희자매가 밤에 자다가 아이를 한 번씩 꼭 보러 가는데 예, 가다가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서 의자에 코가 깨지고 이렇게 깨졌어요. 예,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청지기 모임에 못 간다고 아침 일찍 전화 왔죠. 예,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응산 형제가 땅끝까지 목장에 올린 큐티를 제가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밤중 아내의 비명소리에 깬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의자에 얼굴을 부딪히고 찢어져서 응급실에 와서 검사받으며 꼬매고 코뼈도 부러졌고 다시 심전도 등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경혜자매는 내 안에
제가 거기에 한 붙일게요. 내 안에 감정을 집어넣을까요? 심전도 등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내 안에 경애는 감사를 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 안에 경애는 말하기를 머리는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남편이 출장을 가지 않아 함께 응급실에 올 수 있어 감사하다고 고백한다. 주 앞에 화를 내는 우시야, 제사장 앞에 화를 내는 우시야, 화를 내던 내 모습과 그럼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아내의 믿음 겹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셔서 앞으로의 회복과 치료를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린다. 그리고 감사한다.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이 글을 읽고 잠시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 세 번째, 우시야가 왜 실패했습니까? 영적 지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시야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스가랴가 죽으니 교만해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가장 신성시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끼어든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17절, 19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여호와께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말렸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내는 우시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왕권 아래에 두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왕권보다 밑에 예배를 두겠다, 이 소리입니다. 예. 자기 왕권 밑에 모든 걸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정부들이 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우리가 지도하겠다, 리드하겠다, 종교를 우리가 다 관리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집권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 왕도 이와 같은 월권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마지막은 무당이 저주는 밥을 먹고 길보아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처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요. 이 시대의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여기 다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그렇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우시야처럼 화내는 시대, 내 마음대로 드리려고 하는 시대가 아닐까요? 구약에서는 아론 후손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은사, 직분이 나와요. 하나님 주신 직분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코는 코, 눈은 눈, 귀는 귀, 손은 손. 여기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죽는 날까지 우시야는 나병 환자로 살게 됩니다. 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21절을 나만 장군을 생각해 봤어요. 원수의 나라, 이방인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서 죽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교만했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회개하니까 낫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3절에 보니까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못 들어가요.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우시아는 왕으로서 주어진 명예와 특권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졌다 그랬어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가 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갔던 성소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성전 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교만해져서 나병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시아는 못 와요. 우시아는 예배 못 드렸어요. 우리는 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예요. 형통한 자, 복 있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자들,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한평생 믿음의 용사, 인생의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겸손하는 전쟁을 하자고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과 겸손은 하나예요. 형통할수록 잘될수록 성공할수록 더 겸손하는 전쟁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형통을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시간 내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이 소리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주세요. 이 소리예요.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 불행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여러분들 나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중간중간에 마귀에 어떻게 넘어간 거죠 이미.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이거 좀 달라요 완전히. 예. 내가 하나님 편이면 우리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욥기 8장 7절인 말씀 그대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여지리라. 전 이 말씀에 애더입니다. 보태는 게 아니라 성령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천국의 후사가 되잖아요. 예. 왕자, 공주들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너희 처음은 창대하나 너희 나중은 더 심히 창대하여 지리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추수감사절이 불렀던 찬양 저는 그 응산형제 큐티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툭 나오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이 감사. 아, 이렇게 감사하고 있구나. 우리 경외자매. 얼마나 경외자매가 주 안에서 이쁜지. 얼마나 내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지.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감사할 때. 그럴 때 감사하면 주님이 꼼짝하지 못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내론 가을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간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감사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밤을 펴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물질을 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몸된 코너스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 주시고 주님이 코너스톤에게 명령하신 그 귀한 일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greatest gift of our life. We we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We we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Need.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코너스톤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한 주간도 주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셔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Christmas morn, of all the gifts and toys we knew we'd find, but we never realized a baby born one blessed night gave us the greatest gift of our lives. We were the show us the reason.
영.